천상의 계단 2. 누구지? 오를리가 말한 때가 지금이라면은 퇴우가 드디어 에피소드에 등장했습니다. 잘 막아주었다. 1년이라면은 오를리는 여자구만. 오를리라면은 뭐야, 까마귀밖에 없는데? 까마귀의 친구라면은 뭐야, 태우보다 더 세다는 뜻인가? 자, 언제쯤 등장할 것인지 엄청난 이렇게 떡밥을 풀어대는 세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오, 에반인가? 뭐죠? 새로운 에피소드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공지로 또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었는데, 자, 천일 기념 출석으로 이거 뭐 어마어마한 보상이 나와버려서 이렇게만 봐도 뭐 엄청나게 뿌려대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또 패치가 돼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벤트의 천일 맞이 특별한 선물이라고 해서 또 요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편지가 이렇게 와 있고요. 자, 요거는 뭐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중요한 거는 바로 요 7x7의 스페셜 보상이 되겠습니다. 와, 이게 첫 번째 주인데 보면은 대부에다가 엘리샤, 태우까지 나오게 되고, 두 번째 주를 보면은 레이첼, 리첼, 린, 연희 이렇게 해서 패시랑 세나, 사황, 구사황을 매주마다 이렇게 뿌려대는, 이거는 뭐 무슨 보상이죠 이게? 3주는 크리스, 크리, 손오공, 카일. 자, 모든 스페셜 영웅을 전부 다 뿌려버리는 것 같습니다. 키리엘이랑 카르마까지 줘버리고, 5주차에는 델론즈랑 델로, 여포의 카레론까지. 와, 이거는 뭐 7x7만 받으면은 모든 스페셜 영웅이 전부 다 생겨버릴 것 같습니다. 자, 6주차는 또 아이린이랑 이린, 라이언이랑 멜킬까지 주게 돼서, 자,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, 자, 마지막 7주차에 자, 뭔가 상자 같은 거랑 지금 물음표가 있는데, 설마 저게 오를리인가? 자, 오를리를 현질로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벤트로 풀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세나에서 이변이 일어나게 될 텐데, 자, 마지막 7주차의 보상이 무엇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세나죠. 자, 일단은 뭐 요번 패치로 볼만한 건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먼저 맞고 그냥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.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,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데.